아, 오늘은요. 네. 김건희 특집입니다. 김건희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사 이슈 중에서 김건희의 흔적이 보이는 것들을 전부 묶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석을 네.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전에 시간에 이제 김건희를 이해할 때 아, 이거는 뭐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근거는 사실 리플리 증후군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확신? 네. 그 사람처럼 믿고 살아가는 네. 그런 게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 특정인을 딱 네. 찍어서.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죠. 필요에 따라서. 예. 네. 계속 바뀝니다. 롤 모델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오드리 헵번이었다가 재클린 케네디였다가 네. 계속 바뀌죠. 예. 네. 그런 점에서는 그 리플리 증후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죠. 옛날에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과시욕이 있는 건 확실하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꾸미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꾸며놓고 앞에 이렇게 내보내고 마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예, 그렇죠. 저 사모님입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예, 뭐 너무, 만족스러워서 막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렇죠. 그런 걸 저 아니요, 네. 저 사실은 다른 이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렇죠. 죽이고 이런 일을 한다. 백설공주 계모 같은 사람이다. 네. 백설공주의 계모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희한한 중독 증세들이 있는데 그 중독 증세들 한번 짚어보고 네. 그러면서 왜 그 자꾸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아니 되려고 꾼 게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이미 그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드러났었잖아요. 예.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예. 내가 정권 잡으면. 예를 들면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랬어요. 자기가 후보래. 나는 후보래. 예. 네. 그리고 또.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등등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당시부터도 벌써 자기가 대통령 후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리투아인의 매체가 이 김건희에 대한 대서 특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품 쇼핑을 세금으로 간 그런 공식 순방 일정 중에 한다. 이건 미친 짓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실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관계자가 가짜뉴스다 그랬다가 네. 개망신 당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객. 아유, 그 호객행위에 끌려가지고 간 거야. 이랬다가 더 개망신 당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맞습니다. 그 대신 주변에 공천이 필요한 의원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병민이 이 김백민이라고 우리 대매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백민이 나와서 간 건 사실이지만 예, 예. 그 저기 상점 주인이 나와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호기심에 갔던 거고 물건은 사지 않았다. 아. 물건은 사지 않았다. 썰어서 거짓말을 해요 조금씩.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 매체가 또 어떤 네. 얘기를 하냐면 매장 주인한테 물어봐요. 네. 어떤 걸 구매했고 얼마나 구매했냐. 그러니까 매장 주인이 눈치도 없이 큰 손이. No comment. 아, 큰 손이라고도 얘기했죠. 맨 처음에 이제 큰 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확인 취재로 들어가서 어떤 걸 사고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No comment. No comment라는 건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나 진짜. 그리고 나서 이게 그걸로 수습이 또 안 됩니다. 그걸로 수습이 안 되니까 갑자기 유상범이라고 하는 남편의 친구인가요? 선배인가요?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아 니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해외에서는 이미 셀럽이야. 셀럽의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부터 계속 네. 하다가 계속 꼬이잖아요 지금. 네. 해명이 진화를 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하나같이. 네.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현명해요 대통령실처럼. 네. 아예 언급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 유상범에 이르러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네. 유상범, 성일종, 그 다음에 네. 이후에 이용까지. 뭐 의류산업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네. 외교. 이용이 정점을 찍은 거죠, 지금. 문화탐방이다. 네. 그리고 외교행위의 일환이다. 네, 네. 리투아니아가 섬유와 패션으로 어? 자기네 전체 GDP에 뭐, 그러니까 GDP로 들어오는 그 수익 중에서 섬유 패션 쪽으로 그 전체 중에 2위다. 섬유 네. 패션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섬유 패션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네. 탐방하러 간 거다. 네. 뭐 그런 논리면 뭐 무기 생산국에 가면 네. 군사 무기 탐방하러 가서 사야 되잖아요. 네. 탱크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그래도 그쪽은 무기를 사러 가가지고 자국의 무기를 보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 명품샵에 가면 리투아니아의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다 그렇죠. 남의 나라 것 같다고 하는 거죠. 예. 예. 프랑스 거, 이태리 거 예. 예. 이런 것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이 닭대가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예. 윤정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닭대가리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계속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 내지는 그 집단은 일단 지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고 능력 같은 게. 그래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급이 떨어집니다. 누가 봐도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죠. 서울대 나오고 사실 통과해가지고 네네. 그런 범죄 때려잡는 사람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발달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으로는 개발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수준이 낮은 거고 또 하나는 국민 정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정서, 심리 이런 걸 예측하면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이분들이 일제히 어떤 날에 딱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김건희 돌아오고 나면서 이런 네. 식으로 딱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알아서 충성을 받았든 뭐 명령이 떨어졌든 오더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게 참 네. 의심스러운데 예를 들어 요 상황을 한번 봅시다. 김건희가 갑자기 와가지고 여군을 만나고 다녀요. 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딸들이라고 든든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든든하다는 워딩이 네. 한모를 찾아가서 든든하다고 하는 워딩과 동일합니다. 윤석열도 그랬죠. 네, 정말 네. 든든하다. 네네. 이 워딩이 지금 한 군데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누가 짜줬을 수도 있겠고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워딩을 할 만한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리를? 예, 왜냐하면 불안이 심한데 그 위에서 형님들이 안 받쳐주면 굉장히 겁을 많이 낼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 형님들이 좀 윤석열 달래려고 핵잠 보내서 40년 만에 전략 핵잠을 보내서 승선까지 허락했단 말이죠. 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든든하다는 느낌이 오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그런데 핵잠이 있어서 든든하다. 예, 그 얘기죠. 오. 머리가 이제 그 수준이니까 예. 예, 그런 얘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그런데 핵잠이 있어서 든든한 건지 부인이 있어서 든든한 건지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네. 그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그림을 대통령실이 냈어요. 역시 주인공은 김건희가 또 전체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 김건희를 쳐다보는 장면 사진. 맞아요, 지금. 옆에서랑 다 그죠. 그 장면을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찍혔다고 해도 이건, 네. 아니, 이건 B컷이야.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보고 네.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되겠어? 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아, 오히려 그렇죠. 영부인이 대통령께 뭘 물어보거나 네. 영부인이 뒤로 좀 빠져있거나 이런 장면을 내보내야 되는데 저거는 누가 봐도 대통령이 김건희 센터야. 센터병이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올려서 사실 다 저렇습니다. 네. 네, 김건희가 센터고 네. 대통령은 조연입니다. 자, 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희 모니터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와. 우와. 대통령 옆에서 부인이 잠망경을 보고, 야! 잘 보이네.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명박은 그렇죠. 저런 데 갈 때 안 데려갔어요. 그죠. 부인은 안 데려간다니까. 여기는
그래도 군사 기밀이 네.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민감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네. 데려가면 안 되죠, 민간인은. 사실 그래서 외국 대통령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처음이라 그러죠. 외국 대통령 원래 안 온답니다. 아, 원래 안 온대요. 그 정도 급에는 안 간대 대통령 정도. 뭐 관심도 없겠고. 그렇죠. 원래 네. 국방부 차관 정도 네. 가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환영한다 그러면 환영 예우를 맞추고. 왜냐하면 저쪽에 그 기껏해봤자 뭐 연관급이나 저 네. 별 하나급 정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차관이 가면 된다는 거죠. 네. 뭐 윤석열은 지금 미국이 워낙 그 핵에 대한 북쪽 핵 무력에 대한 안전 보장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 끊임없이 자체 핵무장 발언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걸 이제 미국이 보내준 거고 한미 협의에 따라서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간 거죠. 근데 갈 때 김건희 씨가 야 나를 빼고 너 혼자 가냐?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거고 미국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확실히 김건희예요. 네 맞습니다. 자 대통령이 김건희일지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저 겸손님들단 뉴스공장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뉴스공장은 차마 그런 얘기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대통령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그 동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예, 네, 동영상. 그 동영상으로 갑시다. 무슨 얘기냐. 완전히 바지사장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부산 남구 해군 작전사령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명록을 작성해요. 뭘 쳐다봐요? 봅니다. 두 번이나 봤어요? 세 번째 봅니다. 봐요. 보고서 쓰죠? 뭐지? 싶었어요. 그 앞에 메모가 있어요. 저 메모를 보고 방명록을 쓰는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 방명록이 두 줄이 여기까지요. 두 줄에 두 줄. 아. 두 줄짜리 방명록을 쓰는데 세 번을 그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은 가짜 모범생인 윤석열이 완전히 이제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네네. 그런 대상한테서 이걸 하달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해준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미국이 메모를 해줬으면 진짜 그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형님들이 글로벌 안보를 넣어라라든가. 저는 그래서 이게 김건희가 써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저걸 확대해가지고 그 글씨체를 보고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고 네. 김건희가 써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것도 잘못 쓸까봐 계속 쳐다보는. 네. 네, 겁에 질려서. 나는 바지 사장인데 진짜 대표가 쓰다는 대로 썼어야 되는데 한 글자 틀리면 확 나는데. 그렇죠. 그 표정도 완전 그 표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긴장해가지고. 네. 근데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이제 뇌가 다 썩었나 봐요. 짧잖아요. 네. 문장이. 기억을 못해요. 그거를. 뭐 아니면 기억을 했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니까 계속 쳐다봤을 수도 있죠. 네. 아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니야? 내가 기억을 믿을 수 있나? 이거 많이 두드러 맞아본 애들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신감 없어가지고. 반성문 쓸 때 네. 자기가 반성문을 못 써요. 왜냐?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가 네 잘못 알지? 몰라요. 근데 몰라요 말하면 그냥 겁나 두드러 맞잖아요. 또. 그죠. 겁나 두드러 맞으니까 저거 보세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 윤석열. 그런데 저 글씨체도 심지어 김건희 글씨체랑 닮았다. 보고 쓰다 보면은 글씨체도 닮잖아요. 그건 뭐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니은 쓰는 거 아. 이 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아자 쓸 때 힘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꽤 닮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진짜 대통령이 김건희고 바지 사장으로 윤석열이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확신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목숨 걸고 저러는 거죠. 나의 공천권은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가 연관되고 김건희를 건드는 것은 네. 아주 발작 버튼을 눌러주는 것처럼 막아요. 네. 난리가 나죠. 고소고발 당하고 당연히. 여러분 지금 어제 또 우리 훌륭한 인재 하나가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자 민주 청년 정치인 고발. 박영훈 전 대학생 위원장이거든요. 에코백 안에서 네. 얼룩말 무늬가 보였어요. 네, 뭐 있었대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해서 샤넬 샤넬백이 아니냐. 샤넬의 그 뭡니까? 그 무슨 백이라고 그러죠? 명품. 명품 백인데 그 손에 들어오는 걸 그 무슨 백이라고 하던데. 어떤 그 백이 아니냐. 네. 그 파우치 아니에요. 파우치는 얇고 이렇게 이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그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걸 파우치 백이고 이거는 좀 두툼한 백 있잖아요. 옆에 네. 메고 다닐 수 있는 두툼한 백. 그러니까 그 백이라고 이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저 에코백 그 두께를 보면 그 안에 그런 백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클러치백, 크로스백, 클러치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아니다. 예, 크로스백은 옆으로 이렇게 맨다고 해서 크로스백이고 클러치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두툼한 그렇지만 미니하고 보통이 있어서 미니라면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래도 두께는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내렸어요. 그런데 고발했어요. 그리고 용자가 또 다른 용자가 이게 두께가 얇다? 그러면 클러치백이다. 아니 파우치백이다. 파우치백이라고 생각하고 파우치백을 뒤졌더니 에르메스 게 나왔어요. 아. 그 얼룩말 무늬에 에르메스 네. 파우치백 2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명품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보여주든가 그렇죠. 입증을 하든가. 그런데 고발을 합니다. 바로 고발했어요. 그 글이 올라와서 삭제했는데 삭제하기도 전에 고발해버렸어요. 이런 거 한 사람들은 다 이제 김건희 씨한테 보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요. 예.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덮으려고 여군 찾아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 현장 봤으면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거라고 여군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게 전쟁 위기를 갖다가 증폭시키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전쟁 위기를 완전히 불을 지르고 왔죠. 불을 지르고 왔죠. 예. 이번에 가서 한 행위들은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선전포고 한 거예요. 네. 러시아에서 한국을 공격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앞으로 무기를 더 주겠다. 더 큰 뭐 군수 물자 지원을 해주겠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꽉 떠벌리고 또 이순신 장군의 명언까지 인용하면서 네. 같이 싸우자. 야, 진짜 생즉사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미친 거죠. 미쳤죠. 그 정도면 미친 겁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까지 개입하지 않잖아요. 네.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네. 유럽 나라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요. 살살살살 무기 주고 최대한 안 주려고 그러지.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라인으로는 러시아 보내가지고 야 네.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거의 지원을 안 하려는 분위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뭐 윤석열 이상의 물주는 없죠. 그래서 한국을 새로운 우크라이나 사태의 물주로 삼겠다라는 네. 측면이 있고 근데 그 정도만 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네. 가서 쓸데없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네. 엄청나게 하고 온 것이 제일 큰 문제죠. 자, 여러분 이런 정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더욱 결정적인 정황을 어제 더 탐사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탐사의 보도는 거의 김건희의 목줄을 향하는 그런 보도였고 그래서 더 탐사에 대한 탄압이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더 탐사의 보도를 받아서 적는 형태로는 그 어디에서도 또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한겨레가
한겨레가 자기 자체 취재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산양삼 순백 여기 눈앞에 있습니다. 요거 따서 요 앰플을 한 잔 드시죠. 이야. 아, 어제 심야 시사하고 피곤하니까 더 산삼 순백이 쫙쫙 몸에 들어가는, 아, 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약간 아린 이 맛.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게 사포닌의 맛이고요. 여러분, 그 사포닌이 극대화되는 그런 삶의 수치가 그 해마다 사포닌의 밀집도가 높아진대요. 그런데 7년차까지는 막 높아지다가 7년차 이상 되면 아주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적되는 게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근을 갖다가 이렇게 뽑는 이유가 그래서 있대요. 그러면 홍삼 이런 건 왜 5년근을 뽑느냐? 비료를 때려줘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5년 이상 가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사포닌 집적도는 원래 7년째가 제일 높은 건데, 근데 아주 막 키워놓으니까 비대하게 해버리니까 그게 액조 자체 삼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성질이 약해져서 더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5년근으로 만드는 거고 이제 산삼은 더 견뎌서 7년근에 가장 사포닌이 집적도가 높았을 때 걷어서 그래서 그걸로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 산양삼 순백의 이 사포닌 성분은 이렇게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물을 안 탔다는 거예요. 진액을 그대로 냈다는 겁니다. 산삼에서. 그런데 유사품들은 이게 물을 타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지금 산삼의 성지 함양에서 만든 7년근 산삼 순백 두 박스에 39만 원인데 8월 30일까지는 무더위를 이겨냅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산삼 치명한 천수까지 10개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모든 구매 고객에게 특히 민주진보진영의 구매 고객에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666-1080 1666-1080 산양삼 순백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광고하는 중에 신순봉님께서 선한 분노에 오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가족의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간단하게 이제 리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양평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결제 서류입니다. 7월 26일이라고 써 있고 안철영이라는 국장 이름이 적혀 있죠. 이날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7월 26일 날. 7월 26일 날 그럼 뭘 결제했느냐. 자, 국토교통부에서 7월 18일 날 양평군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서 11일, 7월 19일 안에 국토부가 말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양서면이 종점인 게 원래 있었잖아요. 원안. 네. 그 원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내라.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7월 29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 없는 걸로 처리할게. 근데 너무 무지막지한 게 18일 날 내리면서 29일 날 마감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날짜 안에 도로 쭉쭉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이런 또 다른 대안들이 검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렇죠. 날짜가 7월 29일까지인데 26일 날 앞당겨서 보낸 겁니다. 국장은 또 결제받아서. 요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2차 요청인데 7월 27일까지 회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이것도 역시 1월 27일까지 회신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이것도 실제 날짜를 보면은 뭐 일주일인가밖에 시간 안 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양평군 도로건설 팀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7월 18일 2022년 7월 18일에 국토부에서 공문 보냈는데 어? 네? 아니요 됐습니다. 공문 보냈는데 공문이 온 줄 몰랐다고 도로건설 팀장이 얘기를 해요. 근데 국토부 사람들이 와서 협의 공문을 국토부에서 보냈으니 확인해봐라 라고 하면서 도로공사 직원하고 도로공사 용역사 직원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7월 18일에 공문이 보내졌는데 공문을 온 줄도 팀장이 모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도로공사 직원과 용역사 직원이 같이 와가지고 야 이거 국토부에서 보냈다는데 니들 왜 몰라? 그래서 19일에 확인했다고 치면 26일 날 어떻게 보내면 일주일 만에 이걸 어떻게 만드냐. 네. 의견 수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한다면 하겠는데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이 시간도 부족했고 언제까지 회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 시간에 쫓겨가지고 순수한 의도에서 그냥 검토 한번 해봐라 라고 국토부에서 한 거지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실무진에서 국장님이랑 국장이 나오죠. 네. 과장이랑 해가지고 국토부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이 안이 왜 선정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효율적인 안이 뭔지를 몇 개 제시해야 국토부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하나만 해놓으면 나중에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서 그냥 찍찍 그렸다는 거예요, 세 개를. 특히 세 번째 안, 떨어진 수밖에 없는 안은 국장님이 제시를 그냥 쭉 국장이 걷다는 거예요. 하나 집어넣어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국장이 이 사람입니다. 최윤순 회사에게 특혜를, 공흥지구에 특혜를 줬다고 기소된 안철령 국장.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일타강사 짓을 하고 다니고 서명서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지금. 예. 근데 이 사람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도 이 지랄 하고 있어요. 예. 기소됐는데 또 승진도 했죠. 예. 그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 2011년 최은순 회사 양평지군 공흥지구 민간개발에 승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2012년에는 그것 때문에 인지 모르지만 도시계획팀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네. 놀랍죠. 최은순 걸 뭘 해주면 승진을 해요. 네. 그 다음에 2017년 6월에 최은순 회사의 개발분담금이 면제되도록 승인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그런데 도시건설 국장으로 승진해요. 또 승진. 저기 과장에서 국장 승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이 4급 승진은 공무원한테 어떤 의미냐면 아 마지막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구나. 국장을 넘어가잖아요. 예. 그다음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요. 올라 정점에 올라가는 거군요. 정점이죠. 근데 뭐 기사를 보니까 또 저것도 정규 인사가 아니고 예. 따로 그냥 이 사람만 찍어서 원 포인트 승진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들어서서. 2020년 취임을 5월 달에 하고 1호 승진 아닙니다. 7월 7일. 네, 네, 네. 뭐 할 일이 있었으니까 승진을 시켰겠죠. 당연하죠. 그 할 일은 뭐냐? 7월 18일 날 뭐가 왔다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7월 7일 날 승진하고요. 네. 7월 18일 날 국토부 공문이 와요. 네. 이게 우연입니까? 이걸 밝힌 게 어제 더 탐사의 보도였고요. 네. 자. 양평군 관계자한테 가서 허재영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합니다. 국장이 총땜했다는 소리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전진선이 아니라 김성교에게 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예요. 군수가 전진선인데 예. 그 전에 군수하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김성교가 실제로 예. 인선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안철영 입장 이름이 자꾸 오르내립니까? 그랬더니 김성교가 3선을 했는데 2007년부터 18년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최은순 일가가 인연을 이어갔다. 김성교 전 군수 집성촌 마을이 최은순 병상이 지척에 있다. 그러니 종점을 틀어버리면 나도
김성조도 이득이다. 네, 이익 공동체군요. 이익 공동체다. 네.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으로 왔을 때 김성규랑 네. 급속하게 가까워져. 네.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다 이거네요. 예. 그 과정에서 김성규 삼성문수하는 동안 실무적인 일은 안철영을 시켜서 처리했다. 네. 그러면 국정수사하게 되면 출석 대상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당연히 그랬다. 양평군에 최초로 세계 노선을 들여서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담당 주무부서 책임자였고 그 부서에서 세계 노선을 그렸다. 아까 증언과 크로스체크가 됐죠. 네. 국장이 그린 겁니다. 안철영이. 그 뭐 전문가예요? 아니 군에서 도시개발국장 하면은 전문가입니까? 그림을 쫙쫙 그리게? 이걸 어제 폭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십시오. 원희룡 취임한 날 첫 보고가 김건희 라인 보고였어. 그리고 15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죠. 양쪽으로 압박이 들어가.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널리 퍼뜨려주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원희룡을 시키고 찍어내려서 네. 그래서 안철영한테 그림 그리게 했고 네. 그렇죠? 네. 김건희는 김성교를 통해서 안철영한테 그림 잘 그리라고 한 겁니다. 안철영이 이 계획의 기획자고 그리고 수주를 한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부부라고 하는 게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부패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모습입니다. 딱 그림이 나오네요. 예. 완벽히 국힘 게이트. 완벽히 국힘 게이트. 김성교 국힘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힘의 그 양평 군수였습니다. 원희룡 국힘의 의원하다가 지금 국토부 장관 됐죠? 윤석열 국힘에서 대통령 만들었어요. 이 그림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화면 캡처하세요. 경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네. 이런 짓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실행까지 이르게끔 가장 큰 힘을 누가 행사했느냐? 김건희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써줬잖아요. 배우자 땅, 배우자 땅, 근데 뭐, 장모 땅. 네. 사실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나 아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김건희의 이익을 위해서 종사하는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부하 바지사장 네, 바지사장 정도밖에 네. 안 되는 거죠. 가장 용감한 매체가 더탐사와 그리고 썬데이 저널입니다. 썬데이 저널의 야만의 시대 시리즈를 한번 보십시오. 진짜 대통령의 광폭행부 그녀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진짜 대통령이 김건희다라고 저쪽에서도 취재 끝내놓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키워드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김건희는 지금 일단 명품에 중독돼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명품 중독인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우선 중독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독은 기본적으로 쾌감과 관련이 있고요. 네. 쾌감이 없으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도박을 했을 때 그 돈 딸 때 그 네. 쾌감 이걸 네. 맛봐야 그걸 또 추구하기 위해서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근데 쾌감의 문제 이러한 건전한 쾌감은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중독에서 얻는 네. 쾌감들은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쾌감이 없을 때 굉장히 불쾌감이 심하다. 즉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즉 도박을 안 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금단 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 걸 겪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하게 되는. 또 하나 이제 중독의 특징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오늘부터 도박을 하기 싫어. 그럼 안 할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돼. 도박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하게 돼. 이게 이제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독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명품 중독이다라고 했을 때는 명품을 사서 뭐 또는 사거나 그걸 사서 입었을 때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어떤 쾌감일까? 그러니까 명품을 사서 입고
혼자 집에서 거울 비춰보면서 좋아하는 쾌감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건 아니겠죠.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입고 나가고.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드라마 셀러브리티를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 네. 그 셀러브리티에서 정말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아주 다복한 가정 착한 남편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는데 성매매하는 여성이 나와요. 네. 셀럽이라는 네. 셀럽이라는데 왜 성매매를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입은 옷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입기 힘들다. 네. 근데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잖아. 내가 셀럽인데 명품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네, 어쨌든 김건희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즉 그거 왜 보여주냐고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명품을 통해서 그걸 추구하는 이유는 명품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산 옷 입고 그러고 나와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대표적으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아. 어느 날 우리 방송을 하러 오셨는데 너무 멋진 그 자켓을 그거를 녹색 자켓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의원님 저도 그런 자켓 어디 한번 있으면 입어봤으면 했는데 그런데 너무 멋진 자켓이 어디서 사셨어요? 동대문 시장이죠. 아, 남대문 시장이죠. 그리고 사실 품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멋있어요. 네. 네, 사람 자체가 일단 인격적으로 수준이 높고 이러면 뭐 옷은 걸치면 다 멋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내면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가 나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데 뭘 꾸며 더. 그래서 꾸미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자기 개념이 안 좋다 그러죠. 나는 사실 더럽게 못생겼고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 꾸며야 됩니다. 필요해요. 뭐 사람들이 혹할 만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명품이라든가 뭐 이런 데 집착하죠. 소유물이라든가. 그래서 김건희가 명품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명품 그 자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찬탄도 받고 찬사도 받고 이런 걸 노리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형 중독하고도 함께 이어져요. 아, 그 똑같은 거죠. 네. 네, 같은 맥락이죠. 지금 계속 성형을 하거든요. 아, 지금도요? 아니,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꽁대를 바르고 다니잖아요. 아, 네네. 네. 그게 까만 거. 수술 자국을 갖다가 감추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머리를 풀어헤치지 않고 머리 잘 묶고 단정하게 하고 그러면 또 라인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자꾸 꽁대 바르고 이걸 풀어헤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크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커도 당당합니다. 어, 나 머리 커. 어때? 머리 큰 걸로 오히려 개그 코드를 이용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커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럼 몸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줄여보면 몸을 키울 수는 없어. 또 마른 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성냥개비처럼 보인다. 진짜. 황. 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산발을 시켜서 얼굴 자체의 면적을 작게 보는 효과를 그런 것도 있어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형 중독도 그렇고 계속 자기를 스타일링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너무 극대화된 거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제가 예전에 그 거식증 얘기들 하고 그랬었는데 네. 섭식장애 네. 그 슈퍼모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밥을 안 먹어요.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우리가 볼 때 슈퍼모델들이 뚱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마른 사람 너무 마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근데 계속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밥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객관적 자료를 들이대면서 네 키에 이 정도 체중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뚱뚱한 거냐 마른 거지 그러면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맞는데 뱃살이 좀 나왔다. 이제 딴 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안 먹는 거죠. 네. 음식을. 그러다 이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제 심리학 쪽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분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개념이 안 좋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카펜터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 네, 있었죠. 그 카펜터스의 그 여자 멤버가 네. 바로 거식증으로 죽었는데 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남편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공포가 있냐. 뚱뚱해지는 거에 대한 공포 혹은 못생긴 거에 대한 공포. 왜 있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날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버릴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서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런 심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술도 하고 수술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계속 중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면 중독이 되는 거죠. 네. 명품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호객한테 당했다라는 걸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인데 네. 호객을 했다는 거는 설사 그걸 진실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호객이 잡았다 그러면 끌려갔다 그러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독 증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독은 자기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끊고 호객하니까 따라갔어? 그러면 이거는 중독이에요. 그 얼마 전에 얼굴에 필러를 넣은 걸로 추정되는 네. 그런 빵빵하게 부어있는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 필러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 한동안 자리를 나타나지 않을 때는 네. 그럼 수술했다고 봐야 됩니까? 맞아요. 뭘 막고 있는 거죠. 그게 공교롭게도 해외 순방 전이었습니다. 아. 어쨌든 그런 것은 그 어머니와도 관련이 있겠죠. 네. 최은순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미 드러났지만 네. 그야말로 돈 귀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악입니다, 해서. 악입니다. 악이, 악이죠. 돈 악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냥 뭐 부정적인 부정을 뭐 한다든가 이런 건데 최은순 씨는 좀 잔인해요 사람이. 경력을 보니까 동업자를 끌어들여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 쳐내서 네. 사기꾼으로 몰아서 네. 감방에 집어넣고 네. 그 재산을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가져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같이 황금 찾으러 가자 해서 네. 친구들 데리고 갔다가 다 싸주기 혼자 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딱 그런 류거든요. 네. 아주 잔인하게 이제 부정축제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 최대의 어떤 투기꾼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네. 그게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 상상이라도 합니까? 그렇죠. 고속도로를 휘어가지고 자기 땅에 묻히는 네. 사람은 박정희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 김기현은 철도를 휘게 했었죠. 그거는 근데 네. 역도 만든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슬쩍 휘어서 아. 자기 땅을 지나가게 한 정도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얘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오래 전서부터 갖고 있던 땅에다가 고속도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김기현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진짜.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은 포주였잖아요. 자식.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자기가 이용해 먹기 위한 특수부대원을 키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근데 보니까 특수부대원으로 쓰자니까 너무 못생겼거든. 그러니까 야, 너 그 얼굴로 하겠냐 특수부대 나중에 수술을 내가 시켜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키웠을 거라고요. 그러면 김건희 씨의 마음속엔 뭐가 있겠어요. 난 못생겼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내면에 자리 잡힌 상태로 성장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 이제 어머니로부터 코치를 받았겠죠. 남자를 대할 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사견수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방중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건 그런 거. 그거는 부모가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누가 그렇게 방중술을 그러니까 그 대학생 시절부터 탐닉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의 최대 목표는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 그걸 이용해서 못된 부모들은 자식들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방중술도 익히고 얼굴도 나중에 고칠 생각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걸 다 받아들여서 하고 학력도 이제 내가 접대하라면 접대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야, 저 윤석열이가 저거 좀 쓸만할 것 같아. 쟤 한번 어떻게 해봐. 해서 이제 임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건희 씨의 욕망, 이 병적인 욕망 이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 관계에서 형성된 아주 고질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관심병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관심병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크게 나라를 갖다가 망해먹거나 이제 위해를 끼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 관심병 정도에 그치지 않잖아요 사실. 자, 그런 사람들이 병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백설공주 계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먹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의 사랑 관심을 다 받으려고 하는 네. 남이 받으면 가서 박살내고 백설공주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백설공주 이야기는 국정농단 이야기고 네. 그 남편을 그러니까 왕인 사람을 왕인 사람을 뒤에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모든 권력들을 다 자기 손에 틀어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측정무후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사람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네. 그런 권력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쫓고 돈을 쫓는 데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는 각각 욕망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돈이 별로 관심이 없죠.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권력, 힘. 힘. 근데 이 어머니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축제. 그래서 네. 드러나서 막 앞으로 보여주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네. 근데 김건희는 달라요. 김건희는 사랑받고 관심받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센터에 있어야 서야 되고. 되고 그런 게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죠. 항상 내가 명령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그 정도로 내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지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훨씬 크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추구하되 그것은 도구예요. 오드리 헵번 같은 존재가 되는 뭐 아니면 뭐 재클린 케네디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실제로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 것인가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아, 없죠. 당연히 관심 없죠. 그냥 사진 잘 찍고 네, 어머니, 인스타에 올리고 어머니한테, 완전히 셀럽병? 예, 네, 그리고 진짜? 어머니한테 효도도 해야 돼요. 아, 어머니한테 효도도 해야 돼요.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식들이 커서 부모가 시키는 나쁜 짓을 다 하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식들은 부모가 나쁜 거 요구하면 안 합니다. 부당한 짓은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못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핍이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럼 어머니가 시키면 다 하죠. 아니 저는 이게 결국 무속에 집착하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있습니다. 거의 신병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일종의 해리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이 김건희라고 하는 자가 실제로는 막 작고 여리고 사랑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남자야. 내가 다 해 뭐 이러면서 이 둘의 모습이 너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할 때 보면은 완전히 바지 사장을 앞에 둔 진짜 대표처럼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완전히 또 무슨 네. 사랑받고 싶어하는 딸이고 네네. 이게 해리가 된 인격 아니에요? 그건 뭐 정확하게 진단할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건데 어쨌든. 순간순간이라도 최소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한다. 네, 자기가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후보인데 어떻게 인터뷰를 해? 이런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순간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지속되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시점에 계속 그런 말들을 하는 거 봐서는 자주 그런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제 무속에 의존하는 것은 불안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예. 이 김건희 씨가 무속에 관련이 많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집안 자체가 나쁜 짓을 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알죠. 자기네 집안이 떳떳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있죠. 급살 맞을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천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천벌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무속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룩한 게 거의 없어요. 다 가짜를 통해서 이룩했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곤란함이 닥치거나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네, 어려움이 닥치거나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곤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속에 또 필요한 사람이고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네. 자기가 이러는 게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가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항상 불안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왕창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있을 때 누려야 돼. 그러니까 이건 너무 골 때린 게 리투아니아에 가서 네. 거기서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전쟁터로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명품을 쇼핑을 한다는 게 네.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가 아니면 못 사는 거야.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최은순 일가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일가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사위로 맞이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한바탕 해먹으려고. 네, 해먹으려고. 이게 5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때 그냥 확 네, 싹 물 들어왔다 놓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쓴 글에서도 예측을 했어요. 처가에 이런 거를 거절 못하고 계속 들어줄 것이다. 네. 그래서 부정부패 사건이 계속 터질 거다. 네. 그걸 예측을 했습니다. 그건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불안이라고 하는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어머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네. 자기가 잊지도 않은 것을 막 포장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 불안이 막 커지고 그 불안이 완전히 영혼을 잠식해서 네. 무속에 가지 빠지고, 않으면 빠지고 네,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귀신 들려있는 상태야 지금. 그 정도 되면 그렇죠.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너무 오랫동안 나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들 드라마 악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악귀. 악귀의 8화에. 예. 8화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막말로 회사가 막 무너져가니까. 예. 퇴자기를 만드는. 그런 걸 주도한 사람이. 그 태자기가 계속 장남한테 옮겨 붙으면서 그 집안에 계속 불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 진짜 엄마가 있었던 거죠. 진짜 엄마. 그리고 나서 악귀가 떠나니까 무서워서 아무 데도 못 가고 맨날 집에서 이렇게 예. 붙어 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예. 불쌍한 사람이 예. 악귀에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 드라마에.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와, 이게 진짜 김건희가 혹시 말년에 저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악기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자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악기가 귀에 대고 속삭이거든요. 죽여줄까? 갖고 싶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고 네. 또 제동이 안 걸리고 계속 질주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정신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진짜 어느 순간에는 선을 넘어가면 네. 뭐 사기는 이건 기본이고 네. 살인도 서슴지 않게 저지를 그렇죠. 수 있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무슨 사람이, 짓을 할지 모르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이 사람한테 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좀 불쌍하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불쌍하면 안 되죠, 이씨. 네,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되게 당할 것 같거든요. 예. 그 옛날에 동물농장인가 어디 나와가지고요. 아, 맞아요.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개를 막 이렇게 뭐 훈련하고 뭐 이제 하니까 뭐 사랑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예, 맞아요. 뭐 이게 그게 제가 볼 때 막 그 느낌이 그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조련하니까. 네. 아니, 개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네. 조련해.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기 얘기 같은 거예요. 저는 딱 듣는 순간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으로 어떻게 좀 해야지. 나를 이렇게 조련하고 그러면 내가 개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아까 얼마나 힘든지 보셨죠? 네, 세 번이나 쳐다보잖아요. 두 줄짜리 메모를 네, 세 그대로 받아적기 위해서 세 번을 쳐다봅니다. 틀릴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진짜 눈이 공포에 절어 있어요. 초집중했어.
그러니까 이게 조련 나가면 사람이 그래야 돼요.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줬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와. 만만치 않다. 네. 김건희 씨도 지금 상태가 심각하고 그 조련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정신건강이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통쾌한 그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예. 멤버십 한 분 딱 들어왔군요. 여러분 이렇게 예, 좋은 방송이 김성수 TV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셀러브리티를 보시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병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는. 네, 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욕심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욕심일 텐데 네. 어머니의 욕심이 그대로 씌워져서 이제는 자기가 어떤 욕심을 갖다가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우리 전하는 말씀 성수 마트입니다. 보여주시죠. 김성수 TV를 쉽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뭔가 온라인 쇼핑을 해야 될 것 같아. 살 게 좀 있어. 근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받고 싶어. 그때 제일 먼저 성수 마트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따따따.ssmart.co.kr 이리로 들어오셔서 천여 가지 물건을 보시면서 마음껏 쇼핑을 하시고요. 여기서 살 게 없으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다른 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면 첫째 정말 검증돼 있는 그런 회사의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mart.co.kr에 회원 가입을 하는 순간 평생 무료 배송, 배송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수익금의 일부가 김성수 TV의 재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얻으시려면 ssmart.co.kr로 오셔서 물건을 구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진짜 애정하고 있는 게 간편식들. 아, 요즘에 진짜 간편식, 밤에 야식도 야식이지만 점심때 진짜 입맛 없고 그러면 일하기 이거 만들어 먹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럴 때 딱 맞는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빵준서의 이 명장의 제품들, 그 제품들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잡화들 정말 너무 이쁘고 또 실용적인 그런 잡화들이 가득하니까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smart.co.kr 성수마트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사의 이 욕망 어떻게 컨트롤해야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거 이런 사람들은 치료도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치료를 자진해서 받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예.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런 짓을 더 못하게. 예.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살면 결과가 안 좋구나. 예.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겨우 조금 생각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옥으로 격리하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돼야 이제 그때서 이제 아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었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질주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걸 처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 국정농단 구조도입니다. 지금 양평 고속 철도, 양평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의 국정농단 구조도가 밝혀졌습니다. 이걸로 바로 수사를 해서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야, 그래야, 김건희도 최은순의 그 희생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어찌 보면 최은순을 그렇죠. 먼저 가둬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은. 악귀예요, 악귀. 악귀죠. 여러 사람을 잡은 악기라고 봐야죠. 사람을 한두 명 죽이지 않았어요. 네. 저 인간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자기 딸의 영혼도 죽인 거예요. 예. 예. 그 내용은 이제 글로리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이용해서 예. 뭔가를 할 때.
그리고 글로리를 보면 딸도 버려요. 나중에. 그렇죠. 버리죠. 용도 폐기됐구나.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김성수 TV 빠져들어서 잘 보셨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김성수 TV가 이런 좋은 방송을 계속 더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멤버십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의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김성수 TV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더 이상 방송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저희가 또 다시 그 유법천지로 돌아올 때까지 저희 짤과 쇼츠를 즐기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물러갑니다!